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올해의 도서를 함께 읽고 느끼고 토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독서 캠페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관악구에서도 2005년부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성현동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북적북적 책 읽기 세 번째 시간, 줄줄이 명작 패러디 동화 나라 북아트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고 오리고 포켓폴드북을 만듭니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어려웠는데 막상 써보니까 뿌듯했어요. 노현아, 유윤아, 이도 여기 와서 해. 북적북적 책 읽기 네 번째 시간은 생각하는 토론과 글쓰기입니다. 아이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기의 의견을 또박또박 말합니다. 꼬물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른 동물들이 꼬물이를 기다렸을 때 꼬물이의 기분은 아 창피해 꼭 빨라져야지 늘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로의 마음까지 알 수 있습니다. 꼬물이가 경기에 졌을 때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서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고 아무도 슬플 것 같아요. 방학 동안 이거 수업 더 못하니까 아쉬워요. 신호등 토론 시간. 시합 도중 잠든 토끼를 보았을 때 내가 거북이라면 토끼를 깨울 것인가, 계속 혼자 달릴 것인가.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한 것은 정당하다. 아이들은 찬성이면 초록색 종이를 들고 반대면 빨간색 종이를 듭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다시 찬성 쪽. 지민이 아까 그걸 할까요? 지민이 다시 찬성 쪽으로. 왜 옳은 행동이라 퀴즈 시간. 됐어요? 답을 말하면 안 돼. 무조건 손만 들어야 돼. 맞지? 다 말하면 그 사람 귀에 없는 거야. 그렇지? 재미없어. 어차피 그러면은 손만 들어야 돼. 맞지? 소리도 내지 마. 선생님. 걱정 말고. 나라 이름이에요.
하지 말고 찾으세요. 찾았어? 네. 프랑스. 네. 빨리 찾았지? 프랑 수야 수가 아니고 함정에서 함정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수정이가 이제 얻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겼어. 두 번째는 뭐지? 음식 이름이야. 음식 이름 잘 봐야 돼. 하나 더 봐야지. 네, 음식의 강해. 벌써 그래서 좀 안 돼. 자, 내리고 확실히 알아서 해도 돼요. 하나, 둘. 서로 정답을 맞추려고 손을 듭니다. 몰랐어. 일단 다 아는 사람. 재욱이 일단 안 들었을까 봐. 뭐라 했어? 삼겹살. 땡. 지민이. 설렁탕. 땡. 채소. 땡. 설렁탕 맞는데? 설렁탕. 함정이었다. 함정. 재욱이 또 할 수 있어? 잡채. 맞았습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정답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개그 개그 밖에는 더운데 도서관은 추워서 너무 좋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막 재밌게 책도 읽고 막 이래서 재밌습니다. 엄마가 해볼까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정말 재밌고요. 신청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붙입니다. 1학년 모집인데 2학년만 지금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대화도 잘 통하고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있어서 훨씬 더 아이들이 2학년 또래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깊고 또 아이들이 그 수업을 일단 재밌게 잘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좋고 이제 특별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구장인데도 그 책을 매개로 하는 그런 수업에 있어서는 그 자기 생각을 그 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관악구는 또 책 행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책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작년에도 한번 관악 책 축제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근처에 주민들 근처에 도서관이 많은 것들이 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랄까 조금 많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도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학년, 고학년이 다 한 책으로 계속 이제 4차씩 나눠서 있는데 고학년이나 저학년 똑같은 책으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학년, 고학년 책이 좀 달라지고 나눴기 때문에 고학년은 이제 동화책으로 가고 저학년은 지금 그림책으로 슈퍼버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책 자체도 좀 달라져서 작년에는 조금 작년보다는 수업하기 훨씬 더 몰입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먼저 학교에서 책을 자기가 아이들 이성이 보도만 쓰여 그렇게 정말 훌륭한 게 첫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지. 두 번째는 엄청 더웠지.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함께 읽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토론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욱 가지게 합니다.